강 기자님. 1983년 9월 22일 날 대구에서 이제 대구 민문화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전두환 일당이 80년 5월 광주 학살을 자행을 하고 국민적 비판에 이제 몰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무마하고 정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작 테러 사건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83년도 대구 민문화원 방화 사건인 폭파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부터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80년대 초에는 그 전두환의 광주 학살에 대한 국민들의 그 저항이 아주 심할 때였죠. 그래서 이제 학생 운동권이나 아니면 시민 사회 단체에서 광주와 부산에 있는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방화하는 사건들이 잇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83년 9월 22일 날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사건도 역시 그럼 지금도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여서 뭐 역시 그것도 당시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고 광주 민문화원이나 그 부산 민문화원 사건에 빗대서 정권 차원에서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지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고문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고 지금 이제 보상 이런 절차를 밟고 계신데요. 중요한 건 그런 보상과 이런 그 재심만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저 사건을 누가 저질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아직 그렇죠.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내막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부산 미문화원 사건이나 광주 문화원 사건은 광주 학살의 배후 조정으로서 미국의 실체, 미국이 묵인 방조했고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항공모함도 띄우고 공수부대를 이동하고 작전하는 이런 것을 이제 묵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 학살의 실체는 결국 미국 아니냐. 이래서 이제 민문화원하고 광주 민문화원하는 학생운동 차원에서 점거하고 농성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사건 이 경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9월 22일은 그때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연휴 때였는데 그때 이제 밤 9시쯤에 9시 33분쯤에 이제 대구 미문화원에서도 깜깜한 밤중이었죠. 거기 우선 어떤 가방이 두 개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제 헝겊으로 된 가방이 두 개가 있어서 거길 지나던 고등학생 그 허병철 군이 당시 이제 대구 영남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가방 하나를 들고서 경찰서로 간 겁니다. 파출소로 가서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또 어디 본부에 연락했다 하고 나서 막 이러다가 그럼 한번 경찰이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순경 한 사람은 자전거에 타고 그 허병철 군은 자기가 갖고 왔던 가방을 든 채로 다시 현장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가서 현장에 간 순간 폭탄이 터져서 허병철 군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 경찰은 살았습니까? 경찰은 부상을 당했죠. 부상당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지나던 행인도 몇 사람 다친 걸로 몇 명이 이제 다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폭사한 사건. 폭사를 하고 대구 중부경찰서 김철호 순경을 포함한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전까지 대구나 부산에서 이제 대구 미문화원을 상대로 한 어떤 그 저항 투쟁을 할 때는 방화 내지는 또 방화하다 이제 잘못 그 불을 내서 뭐 사망자가 난 경우는 있지만 폭탄을 터뜨려서 행인을 죽이고 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위치가 이제 당시에 대구 경북교육회 이 건물에 2층에 대구 미문화원이 있었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명의학연구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이 사진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요. 그 폭발 현장을 지금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조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의자에 있는 그 사진을 확대해 보면 저렇게 칼라로 되어 있는 사진 보면 폭발물이 이제 놓여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가방에 쌓여 있던 거를 가방을 찢고서 이렇게 폭발물을 보이도록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병철 군이 들고 갔던
폭발은 그 폭발물은 그냥 터진 것이고 네네네. 나머지 하나 그냥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네네네네. 그 장면인데 허병철 군이 들고 갔던 가방이 딱 현장에 도착했을 때 터졌다는 얘기는 이제 시한폭탄 장전이에요. 예. 누군가 이제 그 순간에 터뜨린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부산이나 광주 민무나운 전거했을 때는 이런 시한폭탄까지 동원하지는 불가능했잖아요. 민주화 그럴 기술들이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는 대구 민무나원 이 폭발 사건은 시한폭탄이 터졌단 말이죠. 두 개 중에 하나만 터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하나 있는 것도 예. 나머지 하나가 이제 폭탄이 남았으면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바로 그 다음 날 그냥 터쳐버려서 예. 증거를 인멸한 거죠. 증거를 인멸했다. 예. 이 폭탄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고 예. 사건을 덮은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위키백화라든가 온라인에서는 이걸 대구에서 발생한 민문화원 폭탄을 투척한 반미운동, 학생운동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예, 그러니까 진상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지 않는 쪽에서 저런 정보를 아마 퍼뜨리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전두환 군사 정권을 지지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동기가 된 네. 학생운동의 그렇죠. 일환이었다고 이렇게 아직도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의혹이 더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예. 이제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그 아카이브에도 예. 그 대구 미문화원 사건이 올라 있습니다. 마치 예. 이게 네. 민주화운동인 것인 양 예. 이렇게 네. 설명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어떤 여론 조작. 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네네. 사망한 허병철 군 선양비입니다. 네. 정식 명칭은 허병철 애국 정신 선양비인데요. 네. 대구 그 두류공원에 이제 저렇게 도서관 옆에 네네. 비문이 있고 네네. 비석이 서 있습니다. 네. 이제 비문을 보면 참 이상한 문구가 써 있단 말이죠. 예. 잠깐 보면 이제 예. 뭐 여기 피 끓는 돌이 서다 뭐 이러면서 예. 이제 예. 북한 간첩 폭발물을 발견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써놓은 것이고요. 예. 그러다 이제 또 현장에 다가가자 폭발해서 또 산산조각 산화됐다 이렇게 허병철 군을 또 아주 멋진 문장으로 방공의 불길 내일의 우리를 지킨 그의 묵묵한 의지와 넋은 청청한 강물이 되어 우리의 핏줄에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제2의 이승복 비슷하게. 그렇죠. 이제 네. 이승복 군 사건은 1968년에 그 울진 삼척 사건의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였는데요. 네. 근데 그 사건 가지고 이제 70, 80년대 많이 우려먹었죠. 그렇죠. 이렇게 공산당에 저항한 어린 학생의 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각 학교마다 이제 이승복 동상을 세우고. 예. 이제 그게 좀 식상했던지 아마 새로운 이승복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해 간첩의 폭발물이라고 나긴하고 네. 제2의 이승복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만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네네. 그런 상태인데도 저걸 북괴 간첩의 폭발물에 의한 산화 이렇게 이제 아주 온갖 미사용을 동원해서 새로운 네. 영웅을 만든 거죠. 그 시기에 정치 상황은 어땠습니까? 국제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이상하게 또 그 시점에 네. 굳이 한국에서 해야 될 일들도 아닌데 이제 그런 국제회의가 아주 네네. 중요한 회의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미주 여행업 협회 총회가 있었고 네. IPU 국제의회 연맹 네. 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대규모 국제 대회를 앞두고 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누군가는 이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만들지 않았나. 특히 주한 외국 기관에 대한 테러 사건이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북의 소행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또 악마화 시키겠어요. 딱 그런 이제 그. 네. 그 토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건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향신문 83년도 9월 24일 신문자 이렇게 나옵니다. 80년 12월 광주에 미 공무원 방화 사건과 그리고 82년 3월부터 미 문화원 건물 방화 사건 이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범행 목적을 추리해 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학생운동이다. 예, 대구 사건도 학생들이 했을 것으로 예. 짐작해보자 이런 얘기죠. 네. 이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연속된 사건이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 당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해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학생운동의 일환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거 그래, 진짜 이제 주범. 이거는 완전히 묻힌 채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까 이제 보셨던 네.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사건을 저질러 놓고 사실은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민주화 운동 세력, 혁신 세력들을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많이 잡아가가지고 고문도 하고 그랬겠네요. 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야. 아마 그 당시 이제 지금 뭐 정확한 기록들은 아닌데 일설에는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네, 벌였고 조사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하다 못해 이제 무슨 그 독서 토론회 같은 예. 아주 사소한 모임까지도 모조리 잡아다가 그랬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고문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대구 경북대학교 학생 운동권 예. 학생들이 아주 크게 많이 당했는데 예. 그 중에 여섯 분인가가 이제 고문을 당해서 예. 사실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거짓 자백을 해야 될 거짓 자백.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범인들은 몰려서 오랫동안 그 영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난 분들인데 네. 3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재심을 청구한 거죠. 네, 민주화 네. 시대가 오고 나서 네. 사실은 우린 고문 피해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네. 밑에 있는 사진은 이게 2019년도에 맨 밑에 있는 건 네. 2018년에 네, 네, 네.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고요. 네, 네, 네.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작년에 2019년 네. 11월 달에 그 또 한번 토론회를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 36년 만에 무죄로 결정이 됐구만요. 그렇습니다. 재심 청구에서 무죄가 네. 되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억울한 사건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재심이 청구돼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보상 절차도 밟고 계신데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은 누가 저질렀는지를 밝혀야 되는 건데 네, 네, 아직 네.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네, 못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과거사법 네. 통과가 돼가지고 이것도 아마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고 이 책임자도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틀림없이 뭐 전두환 정권 하에 그 당시에 안기부였습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였죠. 안기부. 예, 예, 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했다고 얘기도 하면서 또 북한 간첩이라는 얘기도 또 같이 하면서 네네네네.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그런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광주 민문화원이나 부산 민문화원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는 좌경 학생 운동권에서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이제 네, 실제로 네. 학생들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좌경 네. 운동권이라고 몰아붙였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방어하고 점거했었는데. 네. 근데 보니까 당시에는 방어하고 점거했을지언정 고성능 네. 폭탄을 동원할 그렇죠. 고성능은 안 되는 거죠. 고성능 시한 폭탄을 동원한 그렇죠. 거예요. 네. 자기들도 이거 어떻게 민간인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설명하기를 네. 무슨 좌경 학생 운동권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건이다. 네. 그래서 고도의 이제 음모가 개재된 테러 행위다고 조직적인 어떤 누군가가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이제 네. 하면서 네. 은근슬쩍 이제 그들 좌경학생 운동권 뒤에는 북한 공산 집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네, 은근히 네, 그 네. 여론을 조작하면서 몰아간 거였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 운동권도 범인이 되고 북한 예. 간첩들도 이제 거론이 되면서 둘 다 잡는 그런 식으로 그런 효과를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당시 이제 시민 그 학생 운동권만 아주 초토화되는 네. 혁신계부터 심지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독서 동아리까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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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피해를 북한 당했어요. 간첩이 고성능 시한폭탄을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그런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제 폭파시켰다는 네. 식으로 예. 몰아가서 네. 배후에는 북한 공산 집단이 있을 예. 것이다 예. 북한을 식으로. 악마화시키고 또 전두환한테 반대하는 반독재 세력을 잡는 네. 이런 아주 목적으로 했구만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예, 사건이 예. 그러면서 북괴 공작으로 몰아가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네. 근데 사실 학생 운동권 학생들을 잡아다가 예. 아무리 고문을 한들 예. 배후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 당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조작했냐면 그 조사관의 이제 고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포병으로 근무했던 분이 네, 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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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포병 갔다 왔으니까 폭약도 알지? 네. 폭탄 한번 그려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병이 폭탄을 날랐을지언정 폭약을 알 리는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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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리라는 대로 그렸겠죠. 이렇게 네모나게 네, 네, 그려놓고 여기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무슨 뭐 뇌관 하나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사건을 조작한 정도였었습니다. 아. 그렇게 몰아가다가 이제 몰아갔지만 아무리 이제 해도 뭐 그 뒤에 이제 뭐 북괴인이 북한 공산 집단이냐는 거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사건은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흐지부지 되는 사건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건이 진행되는 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버마 아웅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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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버마 아웅산 사건을 벌이기 위한 전초 일종의 사전 모의 작업으로 사전 네네. 공작으로 아마 네네네. 기획했던 것 같아요. 아. 두 개 사건을 같이 이제 몰아가는 거죠. 네네네. 북한 공산 집단의 배우다, 이 배우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제 버마 아웅산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네. 이야, 정말. 그러면서 이제 버마 아웅산 사건을 볼 텐데요. 네, 네. 이게 9월 22일 날 대구 미문화원 사건이 벌어지고요. 네. 버마 아웅산 사건은 그로부터 18일 정도 18일이 지난 10월 9일 날 네, 네, 한글날이죠. 네, 네. 그때 버마 아웅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두 사건의 이제 시차가 19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네.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획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정말 이제, 지금 202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 테러 조작 사건.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은 규명돼야 되고 그 책임자는 처벌돼야 되고 재발 방지돼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각 하나당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했습니다. 관련한 그 자료도 있고 책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온라인 상이나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두환 시기 국가 테러 조작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